때문에. 지안아, 또 보는구나.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물어도 되겠니? 어머니. 아니. 이건 지안이가 나한테 대답할 문제야. 저희 일주일만 만나기로 했습니다. 뭐? 너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한다며? 죄송합니다. 약속 못 지켰어요. 그게 무슨 뜻이야? 어머니. 오빠, 제가 말씀드릴게요. 대표님께 약속했던 게 있어요. 잠깐 일주일만 만나봐도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. 딱 일주일만요. 일주일?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. 저 보러 오신 거죠? 지안 씨 택시 타고 보러 오고 있습니다. 민 부장님, 어머니 차로 모시세요. 가자. 오빠, 이건 아니에요. 저 혼자 갈게요. 도착해서 연락할게요. 가보겠습니다. 너무 늦게 오셔서 문 연 카페가 없을 겁니다. 말씀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모실게요. 들어가. 네 방에서 얘기하자. 저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. 공동 생활 공간이에요.